예, 저 우리 천 선생님. 서울의 소리 자매 방송 부산의 소리. 어, 맞죠? 예, 저 천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한 짧게 윤석열 김건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원래 이 바퀴벌레 같은 자들이라 말귀를 받아라면서 예, 그동안 많이 우리가 3년 동안 여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사람 같으면 알아듣고 대통령이 출마도 안 하고 스스로 감옥을 찾아가든지 예, 야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자들은 소시오패스 예, 이런 사람이나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고 남의 잘못만 이야기하는 자들 이제는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는 예,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우리의 국민의 힘을 동원해서 예, 파도는 끌어내리는 방법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고 김건희 예, 김건희는 양심이 있다면 오늘도 예, 나왔잖아요. 국본의 날 나왔는데 도대체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런 자들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우리가 빨리 예,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도록 예, 응징하고 타도해서 빨리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밖에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할 말은 예, 빨리 감옥으로 가라 뿐이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